관심입니까? 아니면 일치입니까? 갈라디아서 2장 20절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.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성의 사망 증서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. 이는 감정적인 표현과 지적인 믿음을 다 동원하여 죄성, 곧 내 자신의 나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고 전 인격적인 도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.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.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기로 작정하였다. 또는 나는 그분을 따르기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바울은 나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과 일치되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전 인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. 기꺼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.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의 사탄적 주장은 제거됩니다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.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.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셨던 믿음입니다.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.